안녕하십니까. 병신과 머저리 이청주 소설가의 소설입니다. 그래서 제목, 니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일단은 단편 소설이고 액자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설이잖아요. 근데 이게 외부 이야기가 따로 있고 내부 이야기가 있는데, 내부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나로 나오고 나의 형이 나와요. 형과 내가 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아픔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치유해내는 과정을 스토리를 그려낸 건데, 그러다가 이제 내가 형이 소설을 쓰거든요. 그 형이 쓰는 소설을 봐요. 그래서 그 소설이 내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에서는 이제 형과 내가 이제 내 정신적 아픔을 치유해나가는 과정, 형의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외부 이야기고, 그 외부 이야기 안에 있는 게 형이 쓴 소설. 형이 쓴 소설이 근데 또 실화를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액자 소설이고, 이게 이제 외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의 시점은요, 1인칭인데요. 여긴 또 이게 뭐야? 이 내부 이야기. 형의 소설 안에 있죠. 그럼 형은 소설을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을 섞어서 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다음에 주제. 삶의 방식이 다른 형제의 아픔과 극복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다 달라져. 이거는 이따가 스포라서 그냥 얘기를 안 할게요. 그다음에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추리 소설적 서사 구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바로 안 줘요. 그러니까 항상 얘네 둘다 어떤 정신적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가고 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다라는 소리고요. 고도의 상징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도의 상징성은 무엇을 뗄까요? 그렇죠. 각각의 어떤 막 노루라든지 아니면 뭐 핏자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데 있어요. 원고도 그렇고 그런 상징성 있는 것들 다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니 뭐야? 야, 죽여도 있냐? 응. 자, 질문을 읽어볼게요. 아픔 줄거리. 화가인 나는, 그래서 여기 화가인 나는 요거 있죠. 그래서 이게 외부 이야기 서술자예요. 얘가 바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서술자다잉. 화가인 나는 애인인 혜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지만 그녀를 잡지 못하고 단지 누군가의 얼굴을 그리고만 있다. 그리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얘 화가니까. 그러다 우연히 형이 쓴 소설을 보게 되고 그 이후부터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대요. 의사인 형은 6.25 전쟁에 참전했을 때의 상처를 간직한 인물로 한 소녀의 수술을 실패한 것을 계기로 병원 일을 중단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소설은 전쟁 중 낙오되었다가 탈출한 경험에 대해 쓴 것이다. 소설 속에서의 나는, 그래서 소설 속에서의 나가 이거 막 내부 이야기겠죠, 이게. 내부 이야기 서술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형이에요. 형의 경험에 의해서 쓴 거니까. 나는 오관무, 김일병과 함께 후퇴하던 중 낙오되는데, 잔인한 성격의 오관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오른쪽 팔을 잃은 김일병을 죽이려 한다. 형의 소설은 이 부분에서 중단된 채 진전이 없어요. 소설의 내용을 궁금해하던 나는 형 몰래 원고를 가져와 형이 김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대신 맺어버립니다. 미친 놈 아닐까? 왜 지가 남의 작품에 손을 대? 다음날 나는 화폭에 약간의 그림을 그리는데 형이 찾아와 나의 그림을 망가뜨리고 혜인의 결혼식에 간다는 말을 남겼다란다. 혜인이 누구였어 아까? 동생의 옛 여자친구였죠. 얘 결혼 알아봐요, 딴 사람이랑. 나는 마음속 병을 스스로 치료하길 바란다는 혜인의 편지를 읽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도련님, 오늘은 이 집에 무슨 볼바람이 불었나 보죠? 가까스로 아이들을 돌보고 집으로 오자 아주머니는 전에 없이 웃는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형수님, 형의 아내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라뇨? 나는 말하면서 힐끗 형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형은 역시 부재중이었다. 도련님 얼굴이 다른 날과 달라요. 그것은 정말이는지도 모른다. 아주머니 자신의 표정이 다른 날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형님이 내일부터 병원 일을 시작하시겠대요. 이거 뭐야? 형은 이제 그 정신적 충격에서 좀 벗어난 걸알 수가 있죠? 고통을 극복하고
아주머니는 어서 누구에게라도 그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듯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웃음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자기 남편이 이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나는 형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서랍을 열고 원고 뭉치를 꺼냈다. 왜냐면 이제 형이 결말을 어떻게 냈나. 왜냐면 자기가 아까 바꿔놨다 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보려고 한 거죠. 잠시 나의 뇌수는 어떤 감정 유발을도 유보하고 있었다. 소설의 끝부분을 펼쳤다. 그러고는 거기 선 채로 나의 시선은 원고지를 쫓기 시작했다. 나의 감정은 다시 한번 진공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등을 보이고 쫓기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섰을 때처럼 나는 긴장했다. 형의 소설은 끝이 달라져 있었다. 형이 내가 쓴 부분, 내가 쓴 부분이 뭐였죠? 누가 죽는 거? 김일병이 죽는 거였죠. 근데 그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김일병이 김일병을 죽이는 것으로 결말을 내가 쓴 부분이 뭐야? 김일병이 죽인 부분. 근데 이게 누가 죽이는 거야? 형이 김일병을 죽이는 걸로 끝을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다시 끝을 맺어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자신이 다시 내용을 바꿔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 씁시다. 어디 갔니? 김우선 대신. 종을. 그러니까 오히려 김일병이 아니라 그 잔인한 성격의 그 뭐야 무슨 관모냐? 어쨌든 그 관모 오관모네요. 오관모라는 사람이 대신 죽는 걸로 결말을 바꿨단 거예요. 누가? 형이. 형이 그렇게 바꿔놨대요. 형의 경험이 이 소설 속에서 얼마만큼 사실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혹은 적어도 이 끝부분만은 형의 완전한 픽션일지도 모른다. 형은 나의 추리를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게 형이 직접 겪은 일이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소설인지를 지금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생이 쓰세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오관모가 나와요. 나중에 실제 살아있어요. 주변으로 형의 픽션 이미 밝혀지지만 비인간적인 관모를 한다는 형의 양심만을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 더럽게 길어. 자, 이렇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외부 이야기였고요. 이제 거기 나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내부 이야기에 나거든요. 여기서부터 내부 이야기입니다. 내부 이야기예요. 내부 이야기의 서술자. 나는 관모가 나타나기까지 동굴을 들락날락하고만 있다. 드디어 관모가 동굴까지 올라왔다. 그 얼굴이 어둠 속에서 땀에 번들거렸다. 그는 대뜸 동강난 팔 핑계를 하고 드러누워 처먹고만 있을 테냐? 며 오늘도 니놈같이 겨울 준비를 해야겠다.
김일병을 일으켜 끌고 동굴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오감모가 김일병을 죽이려 하는 거죠. 김일병 팔이 없으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식량만 축내니까. 부상당한 식량을 내가 할게요. 관모의 의도. 이겁니다. 내가 불현듯 관모의 팔을 붙잡는다. 관모가 독살스러운 눈으로 나를 쏘아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린다. 어때요? 그냥 굴복해버리죠? 그냥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지 못해요. 넌 구경이나 하고 있어. 타이르듯 낮게 말하고 관모가 김일병을 앞세우고 산을 내려간다. 말끝에서는 이 참새 가슴아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관모의 소리를 들은 듯 싶었었다. 뜻밖의 기둥으로 침착하게 발길을 내려걷고 있는 김일병은 단 한 번의 길을 내려가면서 나를 돌아본다. 그러나 그 눈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둘은 눈길에 검은 발자국을 내며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들이 골짜기의 잣나무 숲으로 아물아물 숨어 들어가 버릴 때까지 나는 거기에 못 박힌 듯 붙어서 있기만 했다. 어느덧 눈은 그치고 눈 위를 스쳐온 바람에 관목 사이로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다. 자, 이거. 발자국이 있음에도 못 따라가요. 왜? 그만큼 성격이 어땠다?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게 아니라 소심한 거죠. 드문드문 뚫린 구름장 사이로는 바쁜 별들이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조금 뒤에 골짜기에서는 한 발의 총소리가 정막을 깼다. 자, 그게 뭐야? 김일병을 죽인 거죠, 오감모가.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왜 상징? 그 소리는 골짜기를 한 바퀴 돌고 난 다음 남쪽 산등성이로 긴 꼬리를 끌며 사라져갔다. 나는 비로소 잠에서 깨어난 듯 깜짝 놀란다. 네. 자, 이 부분 좀 길어요. 양심이 각성하는 순간.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있는 말로 쓰면은 윤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의 회복.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총소리는 나의 가슴속 깊이 어느 구석인가 숨어서 그 전쟁터의 수많은 총소리에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선명한 기억 속의 것이었다. 어린 시절 노루 사냥을 갔을 때 설원에 메아리 치던 그 비정과 사리를 담은 싸늘한 음향이었다. 그러자 나의 눈앞에는 그 설원에 끝없이 번져가는 핏자국이 떠올랐다. 자, 이 핏자국 있죠? 이따가 쓸 겁니다. 핏자국이 무엇을 설명할 건지. 그때 또 한 발의 총소리가 메아리 쳐올렸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고 나서 동굴 구석에 남은 한 자루의 총을 걸어매고 그 핏자국을 따라 산을 내려갔다. 오늘은 그 노루를 보고 말겠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노루를.
누구냐면 이제 김일병을 상징한 거죠. 근데 왜 하필 노루냐면요, 옛날에 이제 사냥 갔을 때 아주, 그러니까 형이 아주 어릴 때 사냥 갔을 때 그 피를 토하고 쓰러진 노루를 못 찾았어요. 왜냐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어릴 때는 그래서 비겁하게 도망을 갔는데, 이번에는 꼭 그 진실과 마주하겠다, 그 폭력성과 마주하겠다라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날더러를 구경만 하라고? 그렇지, 잔치는 언제나 너희들 뿐이었지. 이런 말들이 내가 그 핏자국을 따라가는 동안에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 핏자국들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끝없이 눈 위로 계속 뛰었다. 나는 뛰었다. 그 핏자국은 관모들이 눈을 헤치고 간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안 것은 내가 가시나무에 이마를 할퀴고 정신을 다시 차렸을 때였다. 이마에 섬뜩한 촉감을 느끼고 섰을 때. 자, 여기 있어요. 오자자자. 이마에 선뜻한 촉감을 멈춰 섰을 때 나의 뒤에서 가시나무가 배를 움켜쥐며 웃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키를 흔들고 있었다. 자, 이거. 그러니까 가시나무조차 나를 비웃는 것처럼 생겼겠대요. 그래서 나는 잔나무 숲속으로 들어서 있었다.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미끄럽고 검은 것이 묻어났다. 뭐겠어요? 피겠죠. 손가락을 뿌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뿌리고 다시 발자국을 따라 몸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였다. 자, 여기까지만 읽고 일단은 핏자국의 의미 좀 쓰세요. 눈에 떨어진 핏자국의 의미. 그래서 이거 아까 얘기했죠. 그 노루. 피투성이 노루를 보겠다. 과거의 기억과 연결을 시키는 거. 그리고 김일경의 죽음을 나타내는 걸 보고요. 관무와 김일경의 행방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죠. 이것은 극한 상황에서 오는 비정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관부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김일병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행방 알려주는 거, 이제 그 피자국 따라가면 어디에 있는지를 아니까요. 자, 이거 일시정지하고 쓰세요. 여기 읽겠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송곳 같은 소리가 귀에와 들어박혔다. 나는 흠칫 놀라 발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발자국이 사라진 쪽과는 반대편 언덕 아래서 관모가 총을 내 쪽으로 받쳐들고 서 있었다. 어둠 속에 허연 이를 드러내놓고 있었다.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발을 멈추자 그는 총을 내리고 나에게로 다가왔다. 너 같은 참새 가슴은 보지 않는 게 좋아. 모른 채 하고 있으려지 않았나? 관모는 쓰다듬어 줄 듯이 목소리가 낮았다. 하지만 나는 오늘 밤 노루를 보고 말겠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노루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자, 왜겠어요? 이제는 좀 소극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행동에서 벗어나 김일병을 죽음을 모른 척 하려는, 뭐죠? 하려는 아니라 하라는. 뭐에 듣지 않을 생각. 나는 관물을 무시하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가지 마라!
이상하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나를 쫓아왔다. 노리새가 한번 후퇴했다. 전진하는 금속성이 뒤로부터 나의 뇌수를 쫓았다. 그러니까 이제 찰칵을 장전한 거예요. 뇌수가 아팠다. 나는 등 뒤로 독사눈깔처럼 까맣게 나를 노리고 있을 총구를 의식했다. 또 뒤를 주고 섰구나. 뒤를. 포성이 다시 올 희망은 없다. 먹을 게 없어지면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 난 아직 네가 필요하다.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꼬시는 거죠. 그 뭐야, 관모의 비정함이 드러난 거죠. 왜? 넌 쓸모가 있으니까. 김일병처럼 넌 쓸모없지 않으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모의 비정함 그냥 넘어갑시다. 돌아서라. 그렇지, 돌아서야지. 이렇게 뒤를 주고서야 어디. 왜냐면은요, 쏘려고요. 자기도 같이. 관모는 그제 안심한 듯 내게 향했던 총을 내리고 나에게로 걸어왔다. 어깨라도 짚어줄 것 같은 태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관무가 이제 넌 이제 내 편이구나 라고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 순간 나의 총이 다급한 금속성을 통기고 몸은 납작 쌍바닥으로 엎드려. 그게 이러고 있다가 탕 쏜 거죠. 이렇게 탕 해서 위로 퉁긴 거지. 흰 눈 위에 관무는 검게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다. 총 쏜 거 맞은 거죠. 나는 엎드린 채 몸을 움직여 보았다. 이상한 데가 없었잖아. 그 왜냐면 관무도 날 쐈겠지. 근데 나는 멀쩡했대요. 난 멀쩡해. 멀쩡해. 이렇게 한 거지. 당황한 관무의 총알은 조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관무 쪽을 살폈다. 가슴께서부터 눈 위로 검은 반점이 있음을 숨을 퍼져나오고 있었대요. 이게 뭐야, 관무의 피를 얘기하는 거겠죠. 먼저 숨을 퍼져나오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상체부터 조금씩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총을 비껴지고 조심조심 관모 쪽으로 다가갔다. 가슴께에서 쏟아진 피가 빠른 속도로 눈을 물들이고 있었다. 금세 나의 발을 할 곳을 기세었다. 나무들은 높고 산골엔 소름 끼치는 고요가 짓누르고 있었다. 이상스러운 외로움이 뼛속으로 배어들었다. 그때 갑자기 관모가 몸을 꿈틀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조금씩 꿈틀거렸다. 그것은 모래성에서 모래가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처럼 작고 신경에 닿아오는 것이었다. 나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왜? 사람 죽었을까봐? 아니, 관모가 다시 일어나서 날 죽일까봐. 씁시다. 어느새 핏자국이 눈을 타고 나의 발등을 덮었다. 나는 한참 동안 두려운 눈으로 관모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입으로 짠 것이 흘러들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생채기에서 볼로 미끄러운 것이 흐르고 있었다. 관모의 움직임은 더 커져가는 것 같았다. 금방 팔을 짚고 일어나 앉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짠 것이 계속해서 입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총대를 받쳐들고 관모를 겨누었다. 왜? 확인사살. 아예 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거 지금 내부 이야기예요. 소설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야? 움직이는 관부에게 총 한 번 더 쏘고. 총소리는 산골의 고요를 멀리까지 쫓아버리듯 골짜기를 샅샅이 훑고 나서 등성이 너머로 사라졌다. 그 소리에 여운을 타고 웬 그리움 같은 것이 가슴으로 젖어들었다. 문득 수면에 어리는 그림자처럼 희미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것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왜? 드디어 악을 처단했으니까요. 맨날 이제 소심하던 형이 이제 뭐야, 소설에서는 관무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해지기만 하면 나는 그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오래전부터 나와 익숙했던, 어쩌면 어머니 뱃속에도 있기 전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리운 얼굴이었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안타까웠다. 생각이 나기 전에 그 수면 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던 얼굴은 점점 사라져갔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방아쇠를 당겼다. 왜? 계속 죽인 거야. 다다다다다. 사람 미친 거지.
총소리가 다시 산골을 베었다. 짠 것이 자꾸만 입으로 흘러들어왔다. 탄원이 다하고 총소리가 버졌다. 피투성이의 얼굴이 웃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하면서 여겼습니다. 비정한 폭력에 대응하지 못했던 죄책감을 자 하면서 이제 내부 이야기가 끝나고요. 아 뭔 소리야? 내부 이야기가 끝나고 외부 이야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하고 형이 다시 나오는데 이거 좀 씁시다. 동생이 쓴 거는 김일병이 죽는 거고요. 형이 죽는 그 김일병이 죽는 거? 형이 쓴 결말은 오감모가 죽는 거죠. 그 오감모가 죽는 거랑 이거랑 차이가 뭔지 이거를 쓰세요. 필기를 합시다. 동생은 관모로 상징되는 부정적 현실의 힘에 대한 도전을 처음부터 포기해버려요. 왜? 시작부터 형이 그 김일병 죽여버리잖아. 오감모를 못 이기잖아. 근데 형은 대항하죠. 그 오감모를 죽여버리는 걸로 소설을 끝맺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아픔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형은 이렇지만 동생은 이래요. 필기를 하세요. 아이고. 계속 읽었습니다. 선체로 소설을 다 읽은 나는 비로소 싸늘하게 식은 저녁상과 싸늘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주머니를 의식했다. 이제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다. 외부 이야기로. 몸을 씻은 다음 상앞에 앉아서도 나는 아직 아주머니에게 눈을 주지 않고 있었다.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갔다. 왜? 형이 김일병을 죽였을 거라는 거를 나는 예상을 했나 봐요. 그러나 그건 괴념할 필요가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형은 퍽 서두른 흔적이 보였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연필로 그린 듯한 강한 선으로 얼굴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이제 자기 자신의 극복 의지를 나타낸 거죠. 이거. 아픈 실체를 파악하고 설의 결말을 자 이겁니다. 형이 낮에 나의 그림을 찢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내일부터 병원 일을 시작하겠다던 말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동료를 죽였기 때문에 천리길의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던 수수께끼의 해답도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뭐야? 어? 알고 봤더니 형이 죽인 게 아니라 오관모가 죽였네? 라는 거죠. 실제도 그랬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라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나는 상을 물리고 나서 담배를 피워 물고 마루로 걸터 앉았다. 형님은 소설을 다 끝맺어 놨죠. 아주머니가 곁에 앉았다. 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그저 그런 것 같았어요. 여자들의 직감은 타고난 것이었다. 지극히 촉각에 예민한 공중처럼 모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알아냈다. 하, 이상한 일이군요. 할 수가 없어요, 형님은. 그래서 나는 아주머니 말을 알 수 있었다. 모르시는데도 괜찮을 거예요. 토르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게도 모르실 때가 있나요? 요즘 통수를 잡수지 않는 거 그 아가씨에 대한 폭수예요. 아주머니는 복잡한 이야기를 싫어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가 힘들어지면 언제나 나의 꼬리를 끌어잡아당겨 뒷걸음질치어 맥을 못 추게 하곤 했다. 그 아가씨 오늘 결혼해버렸어요. 11시가 조금 지났을 때 대문이 열리고 형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서 형의 거동 하나하나를 귀로 쫓고 있었다. 형은 몹시 취한 모양이었다. 화난 짐승처럼 숨을 씩씩거리며 아주머니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다. 조금 뒤에 형은 다시 문을 열고 나왔다. 그러고선 무슨 종이를 북북 찢어댔다. 이거 뭐겠어요? 소설이죠. 소설 왜 찢어? 지가 다 써놓고. 성냥을 그어 거기 붙이는 소리가 나고는 잠시 조용했다.
다시 노래 같은 소리를 내다가도 뭐라고 혼자 중얼중얼 혼자 말하기도 했다. 아주머니가 곁에 서서 형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었다. 형 쪽에서 미리 바라지도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술 취한 형을 도와준 일이 없었다. 붉은 화광이 창문에 비쳤다. 무엇을 태우고 있을까? 종이 찢는 소리가 이따금씩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주머니가 먼저 나를 보았다. 아무 표정도 없었다. 형은 대또를 타고 앉아서 그 원고 뭉치를 한 장 한 장 뜯어내다가 불에 던져놓고 있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원고가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는지 좀 쓸까요? 원고, 즉 소설이죠. 형이 쓴 소설. 원고, 소설의 기능. 형과 나의 갈등의 매개체.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나오니? 와, 딱 잘려 나오네. 매개체. 그 다음에. 자식 구성을. 자, 이렇게입니다. 이거 일단 쓰세요. 쓰라고 비켜줄게. 다시겠죠? 난 계속 읽을게요. 한참 만에 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이 삐죽삐죽 웃고 있었다. 형은 다시 불 붙고 있는 원고기 쪽으로 얼굴을 돌려버렸다. 병신 새끼? 왜 갑자기 병신 새끼라고? 뭐야, 왜 지랄이야? 자, 이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병신 새끼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요. 현실에 어머나 칸이 부족하네. 이것도 지울게요. 뭐 알아서 보세요. 하고 소설 쓰기로 자신과 하고 어우 씨 너무 긴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동생을 둘 다 비판하는 말로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일단은 쓰세요. 형은 나에겐지 형 아닌 다른 사람에게라기에는 너무나 탈진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래서 이제 형이 지금 좀 정신적으로 힘들죠. 이쪽으로.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한 말이었다. 다음 순간 형은 다시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의 그 귀여운 아가씨는 정말 널 싫어했니?
형님은 6.25 전상자랍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갑자기 그냥 딱 드는 생각이에요. 딱 드는 생각. 그러니까 형이 뭐 너의 그 귀여운 아저씨는 널 정말 싫어했냐? 라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하려고 그냥 이상한 걸 생각을 한 거예요. 뭐야? 나는 형의 질문. 형의 질문에 대해 하려다 나는 아직도 형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순순히 머리를 끄덕였다. 병신 새끼 하면서 다시 한번 비판을 한 거죠 형이. 그래서 이번에는 형이 손으로 연신 원고지를 찢어 불에 넣으면서도 눈길만은 내 쪽을 향해 분명하게 말했다. 그래, 도망간 아가씨 얼굴을 그리고 싶어졌군. 아, 나는 아직도 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형과 나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번갈아 보고만 있었다. 다 소용없는 짓이야. 오였어. 이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 현실에 자기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쓸데없는 거란 소리예요. 현실에선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형은 다시 중얼거리는 투였다. 나는 지금 형에게 원고를 불태우는 이유를 이야기시키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거기 있어! 형이 벌떡 몸을 일으키는 채 하며 호령을 했다. 기껏해야 김일병 죽인 주제에 임마 너 이걸 모두 읽고 있었지? 불쌍한 김일병을 그 아가씨가 널 싫어한 거 너무 당연했어. 팩트로 존나 패져 갑자기. 자 뭐냐면 이야 일단은 두 개를 다 밑줄 치세요. 기껏해야 김일병이나 죽인 주제에 이거 밑줄 치시고 그 아가씨가 널 싫어한 건 너무 당연했어 이거 밑줄 치시고 따로따로 쓸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에는 오건모를 못 죽이는 거, 그게 무슨 뭘 뜻하냐? 이성의 권이나 현실에. 하는 이거고요. 이거는 소극적이고 자, 쓰세요? 쓰세요. 자, 다시 또 하겠습니다. 순서는 뒤범벅이었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지는 분명했다. 나는 형을 쏘아보았으나 그때 형도 나를 마주 쏘아보았기 때문에 시선을 흘리고 말았다. 형을 눈으로 나를 쏘아본 채 손으로는 계속 원고를 뜯어 불에 넣고 있었대요. 자, 참고로 병신과 모조리의 의미를 쓰고 가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나온 것 같죠? 형은 무엇이 병신이고 동생은 무엇이 병신인지.
병신과 머저리의 의미. 이거 보면 이게 병신 앤 머저리. 아이고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정신적 상처를 자, 그 다음에 동생은요? 그러니까 동생이 더 문제예요. 형은 이제 뭔가를 문제를 알고 고쳤는데 동생은 그딴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하고 동생이 더 문제야 내 생각에는. 요거 일단 알고 생각할게요. 임마 넌 머저리 병신이다 알았어? 하면서 뭐야 갑자기 극딜을 넣죠. 근데 머저리 병신 왜 안 넣지? 형이 또 소리를 꽥 질렀다. 그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다는 듯이 머리를 두어 번 끄덕이고 나서는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장난스럽게 손짓을 했다. 형은 손에서 원고뭉치를 떨어뜨리고 나의 귀를 잡아 끌었다. 술 냄새가 호흡을 타고 내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형은 아주머니까지도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나 된 것처럼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히 속삭였다. 넌 내가 소설을 불태우는 이유를 묻지 않는군. 너무나 정색을 한 목소리여서 형의 얼굴을 보려고 했으나 형의 손이 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런데 너도 읽었겠지만 그거 내가 죽인 관모놈 있지 않아? 오늘 밤 나 그놈을 만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소설에선 죽었지만 실제로 살아있어. 결국 소설 쓰기는 현실에 아무 연관이나 상관이나 그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이 지금 뭐야 소설을 불태우는 거겠죠? 쓰세요. 엄마를 아이고 현실에서 불태우는 과. 아씨 이거 지울게요 여기. 그러고는 잠시 말을 끊고 나를 찬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 눈은 술에 젖어 있었지만 생각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결코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형은 이제 안심하라는 듯 큰 소리로 그래 쓸데없는 게 되어버렸지 이 머저리 새끼야. 자 뭐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계속 그 머저리 머저리 병신 병신 이러는지. 뭐 술 먹어서 그래요. 자 봅시다 소설과 달리. 실제 현실에서는 비인간 선거 폭력성의 상징이 과모가 하고는 나의 귀를 쭉 밀어버렸다. 다시 원고지를 집어 사그라드는 불집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극복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소설 따위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치유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자, 하고 이거 좀 써주세요. 현실에서의 관모의 생존이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써주세요. 현실에서 관모의 생존. 자, 그럴게요. 헌데 이상하거든. 새끼가 날 잘 알아보질 못한단 말이야. 일부러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불을 보면서 형은 계속 중얼거렸다. 내가 이제 놈을 아주 죽여 없앴으니 내일부턴 일을 하리라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호를 나오려는데. 그렇지, 바로 문에서 두 걸음쯤 남았을 때였어. 야, 너 살아있었구나 하고 누가 등을 탁 치지 않나 말이야. 이거 뭐예요? 형은 나를 의식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아니, 아까 못 알아봤다며 왜 갑자기 또 뭔 소리야. 계속할게요. 그래서 놀라 돌아보니 아, 그게 관모놈이 아니란 말이야. 헌데 놈이 그래놓고는 또 영시침을 떼지라나? 이거 미안하게 됐다고. 두려워서 비실비실 물러나면서 내가 그 사이 무서워진 걸까? 하긴 놈은 내가 무섭기도 하겠지. 어쨌든 나는 유유히 문까지 걸어나왔어. 그러나 문을 나서서는 도망을 쳤지. 놈이 살아있는데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냔 말이야. 형은 나머지 원고 뭉치를 마저 불집에 집어넣고 나서 힐끗 나를 보았다. 이 참새 가슴 같은가. 뭘 듣고 있어? 싹 네 굴로 꺼져. 조울증인가요? 뭐 미친 짓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참새 가슴이랑 굴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부조리한 정면으로 못하고 도피하는 태도를 조롱하는 겁니다. 소리를 꽥 지르는 통에 나는 방으로 쫓겨 들어오고 말았다. 비로소 몸 전체가 까지는 듯한 아픔이 전해왔다. 그것은 아마 형의 아픔이었을 것이다. 형은 그 아픔 속에서 이를 물고 살아왔다. 그는 그 아픔이 오는 곳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견딜 수 있었고 그것을 견디는 힘은 오히려 형을 살아있게 했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게 했다. 그러던 형의 내부는 검고 무거운 것에 부딪혀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다. 그렇다 해도 이제 형은 곧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자신의 아픔과 마주를 했기 때문이죠. 소설 쓰기를 통해 형은 자기를 솔직하게 시인할 용기를 가지고 마지막에는 관모의 출현이 착각이든 아니든 사실로서 우는 것에 보다 순종하여 관념을 파괴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형은 그 아픈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형을 지금까지 지켜온 그 아픔의 관념의 성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만한 용기는 계속해서 형에게 메스를 휘두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창조력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형은 그래요. 나는 아직 동생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신의 아픔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멍하니 드러누워 생각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 나의 아픔은 어디서 온 것인가? 혜인의 말처럼 형은 6.25의 전상자지만 아픔만이 있고 그 아픔이 오는 곳에 없는 나의 환부는 어디인가? 동생이죠? 정체불명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뭐야, 헤어지게 된 거죠 여자친구하고도. 혜인은 아픔이 오는 곳이 없으면 아픔도 없어야 할 것처럼 말했지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다는 것인가? 나의 일은 그 나의 화풍은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망설이며 허비해야 하는지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나의 힘으로 영영 찾아내지 못하고 말 얼굴일지도 몰랐다. 나의 아픔 가운데에서는 나의 아픔 가운데는 형에게서처럼 명료한 얼굴이 없었다 하면서 자신은 그러니까 나 동생이죠. 동생의 아픔은 형과 다르게 자,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납니다. 자, 뭐, 딱히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뭐, 액자식 구성에서 이제 나 구분하는 거. 그리고 형의 아픔, 동생의 아픔의 원인. 그래서 동생의 아픔의 원인은 도대체 뭐, 모른다.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그런 병리적 성격, 그 다음에 형의 병리적 성격, 그런 것들 잘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와서 하세요. 수고했습니다.